안녕하십니까. 네. 8호를 보러 왔는데요. 그 앨범에 있어서 그 성과라든지 저희 앞으로의 한 3개월 정도의 운 해볼까요? 네. 어떤 분이 뽑으실래요? 너가 리더니까 뽑. 네, 제가 뽑겠습니다. 네. 우리는 어떻게 되나? 세 장 뽑아주세요. 세 장 뽑겠습니다. 세 장. 일단 바로 이 친구가 빛나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네.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친구도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, 한 장 내고 그리고 짝키한테 밑에 선 장 네, 이렇게 네. 드리겠습니다. 네. 근데 왜 그건 마음대로 뽑으시는 거예요? 그건 뭐죠? 그냥 봐! 아니, 모르니까 의문이 많아. 네, 과연 BOVU의 운세. 아, 세 장이요?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. 저처럼 장차피 뽑으시면 대충 뽑았냐? 아니, 그래도 다 야, 근데 어차피 내가 뭘 뽑든 그게 네. 다 운명이야. 어쩔 수 없어. 내가 어차피. 여기서 세 장을 뽑든 뭐 이렇게 세 장을 뽑든 다 그게 그거야. 알았어요. 근데 여기 조명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좀 조명해주고 싶어. 이 친구랑 지금 전 봐주시는 분께서 굉장히 표정이 아이고 얘네 참 말 많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표정이 어두우셨어요. 저희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신생아 상태로 나오네요. 신생아 상태요? 네. 갓 태어난 상태. 갓 태어난 상태? 순수해서 그런가? 1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네.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왜죠?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네. 이전에 내가 많이 연습하고 네. 생각해왔던 어떤 방식이 있다면 네. 1월 달에 약간 그것이 전환된 운이 있어요. 더 좋게. 그러니까 그 일을 당시 당할 때는 와 큰일 났다.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선이 바꿔지고 조금 더 안정되고 뭔가 좋게 되는 운이 있어요. 이때에 좌절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 우리가 뭘 더 봐야 되지? 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가면 훨씬 더 좋아져요. 그러니까 준비만 하던 단계에서는 몰랐던 게 그때는 눈이 깨쳐지는 거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.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. 네. 남들한테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니까. 오, 햇님이 나왔네요? 그렇죠, 좋은 거예요. 오, 햇님도. 그렇구나. 얘가 원래 좀 말이 많아요. 괜찮아요. 말이 많고 의심도 많고. 그래도 잘 된다니까 다행이다. 그렇죠.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여름이 되게 잘 맞는 계절이다라고 나와요. 여름이요? 다음 활동 시기가 아마 여름이지 않을까 우리요? 여름에 나와 있군요. 또 개인적인 운이 네. 궁금해요? 네. 야 너 혼자야. 너 네. 말 많으니까. 개인적인 운 봅시다. 네. 그거 봐주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돼?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. 세 장. 이 친구 건드렸는데 굉장히 이거 운이 안 좋네요. 왜죠? 그럼 가운데 센터. 대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결정극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친구가 있습니다. 혼자 삐져나와 있는 게 많았네. 그 다음에 또다시 가운데 가운데에서 두 장 뽑으셨어. 네. 뭔가 막 가져가신 것 같지만 다 이제 다 룰이 있다. 결국엔 다 있는 거. 되게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칼 크고 좋은 칼 네. 이거를 촥 뺐었을 땐 사람들이 네. 모두 다 쳐다봐요. 와 네. 대박이다 네. 저거 뭐야 라고 쳐다보는데 네. 휘두를 때 약간 네. 어설픈 게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?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.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리는 거죠. 그거를 내가 단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대충 운 느낌이 좋지 않나? 운 느낌인지 뭔가 알겠지. 운은 좋나요? 그런 걸 그쵸, 제외하고 그거 나면 그거 말고는 좋아요. 어떤 게 좋나요? 나가는 운세 자체가 좋아요. 그래? 목표도 좋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좋고 조금의 정제?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고집과 그 뭐야 고집과 그러니까 주장이 강한 건 좋은데 네.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하는 거고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저한테 딱 필요한 거예요. 제가 약간 이런 신앙에 되게 잘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건 정확해요.
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문제를 맞아, 지금 저 섞는 걸 보는데 약간 두려워 나 지금. 아니 형 그냥 뭐 뭘 뽑든 간 형 인생이에요 지금. 맞아요. 네. 뭐 볼까요? 저도 비슷한 거 그냥 봐주시면 돼요. 네. 나 지금 바로 들어왔어 눈에. 이거 한 장 바로 들어왔어. 네. 밑장 빼기 하지 마시면 돼. 와 이렇게 바로바로 하네. 들어왔어. 저랑 약간 성향이 반대된 타입인가 봐요. 바로바로 뽑는 거 보니 그렇죠. 아니요. 비슷해요? 많이 달라요. 아 많이 달라요. 다 약간 저 이쪽에서 뽑네.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사시나? 내가 갑자기 전 보고 있죠? 네. 팀적으로 세상에 누가 말을 줄여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안 받아갈 것 같아. 아 야, 야.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되나 센스가 이런 느낌 그냥... 있잖아요. 일단 조용히 하고 코코님 감사하겠습니다. 오 뭔가 좋아 보인다 그죠? 좋아 보인다. 아 근데 안 좋은 게 좀 몇 개 있네. 얘 둘이가 좀 의미가 좀 그렇죠. 뭘 좋아하세요? 혹시 모든 상황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까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남들보다 이게 되게 심하네요. 그래? 그러니까 약간 자기 반성 좀 많이. 네 너무 해요. 많이 해요. 그래? 아 그래.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건데. 네.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올라가기 직전 아니면은 뭐 단계에 올라서서라도 이 훈련은 되게 좋은 거예요. 뭔가 항상 겉으로도 뭔가 당당해 보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항상 늘 일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나?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많이 하긴 해요. 속으로 진짜로. 좀 나도 맞다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야 되지 자꾸 자책하거나 반성하는 거는 좋지 않다. 되게 지금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 순간적으로. 되게 좋네요 그래도. 아까 너 뭐 물어봤지? 너 할 때? 뭐 운세 그냥 이걸 제외한 조심한 걸 제외한 운은 좋아요. 그거 말고는 좋아요. 정말? 좋은데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. 아, 물이 파도가 막 치면은 서핑하려면 타야 되는데 그쵸. 몸에 힘을 자꾸 주면서 맞아요,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.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힘 주는 타입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걸 왜 해? 섞어야 돼요. 아, 어떤 부분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? 너무 자기 고뇌적이고 거의 거의 수도승 상태. 거의 이게 스님. 자 번뇌 번뇌 계속. 그런 게 있구나. 수도승. 궁합. 네. 궁합은. 네. 와 이 재밌네. 네. 두 분의 궁합을 보면. 네. 궁합은 되게 좋아요. 되게 좋다고요? 형이에요? 네. 네. 굉장히 잘 이렇게 보다듬어 줄 것 같은 그리고 본인 되게 좋아하네요. 그런 게 있어요. 네. 표현 안 해요. 표현 안 하는데 좋아하는 거 들어가요. 좋아하고 있어요. 막 크게 막 부딪히거나 이렇진 않죠? 없어요. 없어요? 어. 본인 부딪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거 하니까 잘 뭔가 딱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될 것 같네. 잘 될 수 있어요. 해외 운이 되게 좋아요 둘 다. 됐나요? 네, 여기까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혼자 편안하시고 우리는 지금 잘 돼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잘 돼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타로를 봤습니다. 지금 모았습니다. 봤습니다. 되게 머리가 복잡해요. 복잡해졌죠? 아 지금 걷지도 못할 것 같아. 걷다가도 뭔가 이 일어날 것 같아서. 사실 타로는 뭐 재미로 봐. 맹신 하면 안 되겠지만 맹신까지는 아니에요.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조언 정도로 사오면 그쵸. 저희에게 더 좋은 네. 일이 일어나고 저희에게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위켄드 위십니다 진짜로. 그쵸. 해보겠습니다. 필승 예스 아이 캔. 예. 그러면 여러분 새해 저희와 함께 네. 본격적으로 이제 네. 활기차게 네. 보내봅시다. 조만간입니다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안녕.